20-17 올랐습니다. 네, 지금 상대 팀 뭐 센터 공격수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여지없이 뭐 가운데 백어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영 선수나 아니면 양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네. 한 발 더 움직여서 김세영 선수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브로킹, 콤비 플레이 같은 그런 블로킹이 좀 나왔으면 하죠. 자, 이번엔 태국의 키아티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이 시점을 우리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 머리에 얼음도 대고 있고요. 네. 또 물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만큼 뭐 저런 모습을 보면 긴장하는 모습 아니면 뭐 얘기했듯이 체육관이 많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들도 부채질하고 있는데 네, 관중들이 부채질하더라고요. 뭐 관중들이 부채질할 정도면 많이 더운 거죠. 네. 자, 냉방 시설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데 한 28도 정도 되는 실내 기온 아주 무덥습니다. 자, 더 힘을 내줘야 되겠죠. 양효진의 서브 잘 넘어갔습니다. 자, 리시브 좋지 않았고요. 천천히 자, 막아줘야죠. 되겠죠. 자, 블락 넘공시켰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서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세타에서 공격수의 연결 동작이 좀 잘못됐고요. 양효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양 코너를 집중하는 그런 목적타 서브가 참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자, 양효진 다시 한번 목차타 떨어집니다. 자, 전희 선수 맞고 말았어요. 네. 이번에 막아줘야죠. 아, 블럭 맞고 터치아웃됩니다. 네, 뭐 태국 선수들은 볼이 떨어지면 상대 브로킹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 좀 천천히 뛰어줬으면 하죠. 예. 자, 플레이옴짓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서브가 좋습니다. 플레이옴짓 자, 길게 나가는군요. 우리 도와줍니다. 일단은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자기들도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더라도 지금 강한 서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18. 자, 이숙자 선수를 빼주고 김희진 선수가 전위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숙자 선수가 이제 브로킹이 좀 낮다는 네. 생각에 지금 1.1 브로킹에 참가하기 위해서 김희진 선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 꼭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넉점 차에서 자, 황현진 선수의 서브. 중앙 잘 들어갔습니다. 토스 이후에 레프트인데요. 막아줘야 되는데 자 성공했습니다. 자 토스 올려주고 레프트에서 김민진 자 득점 안 되는군요. 이거 안 들어갔나요? 네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예. 아 김민 선수 정말 자신의 코스를 보고 때렸는데 안타깝게도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저 벗어났나요? 저는 네.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쉽네요. 자 20-19 블록은 성공해냈는데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태국의 서브 중앙에서 잘 받아줬습니다. 언더코스 준비해줘야 되죠. 김민지 다시 받아내고 2단 넘겨야죠. 힘싸움에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준비를 빠르게 해야 되죠. 자, 태국의 기회 이번 레프트에서 때립니다. 블록으로 막아냈고 다시 한번 레프트 이번 블록 타임이었는데 그냥 끝까지 왼손을 집어넣으면서 바운드 시키고 네. 또 다시 또 줬는데 이수자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득점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태국이 너무 이수자 선수를 안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네. 그만큼 키가 작으면서 경기에 임한다는 건 타이밍이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리 점프토스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3-19 자 랩트 다시 한번 노립니다. 이번엔 성공하는 태국 23-21 했습니다. 자, 이번 공격 성공해서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 숫자 한 점이 지금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1세트 쉽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타파 파이푼. 자, 중앙에서 어! 자, 이거 못 봤나요? 지금 목적타에 지금 김민지 선수에게 정말 이 세트를 보면 거의 김민지 선수가 지금 서브 레시브에 참가하고 있다는 거는 예, 예. 김민지 선수에게 목적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민지 선수 좀 발에서 조금 가볍게 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네. 자, 곧바로 이성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순간. 아, 이 태국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점수 차이가 많더라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면 그 골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처리를 하겠다. 득점으로 연결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지금 관중석은 현지인들입니다. 네. 현지인들도 지금
윗 옷을 벗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채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무더운 날씨. 아무래도 태국 선수들이 이 날씨는 우리보다 유리할 텐데요. 자, 김연경이 받아줬고요. 석공으로! 아, 이게 블락 맞고 우리 안에 떨어지는군요. 한 점 차.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김연경 선수 일단 공격 준비보다는 서브 리시브가 먼저죠. 서브 리시브를 더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서브 넘어옵니다. 자, 지금 약간 안 좋았는데요. 20점 받아놓고 김연경 마무리 안 됩니다. 자, 토스 이후에 레프트 블락으로 가로 막습니다. 김연경과 김세영. 아, 좋았어요. 천금 같은 블럭. 네, 그냥 뭐 김연경 선수, 김세영 선수 홈리플레이로 확실하게 해줬지만 네. 그 앞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자, 뚝 떨어집니다. 막아줘야 되는데요. 랩트에서 자, 블럭 맞고 터치됩니다. 24-23. 자, 세트 포인트에서 저런 공격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블럭이 있는데도 블럭을 잘 이용하고요. 네, 일단 뭐 브로킹 터치아웃을 이용하는 공격들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죠. 네. 자, 세트 포인트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수자 토스 이어서 김연경! 김연경의 스파이크 성공! 아, 1세트 먼저 가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1세트 정말 역시 까다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 지금도 뭐 터치아웃을 이용하는 공격이었지만 약간 김연경 선수 발바닥에 약간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점프하는 면에서 많은 점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25-23 1세트 대한민국이 먼저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